셋. 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피싱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달라 했죠?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고, 아, 요즘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아, 잠을 많이 주무셔가지고. 네. 빨리 지나가나 보네. 하루가 짧죠. 네, 잠을 많이 자. 피식. 보영이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렇게 지내죠. 아, 요즘 제가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 피아 찬양으로 시작하는 루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아, 사람마다 아침이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아침의 기준은 피식. 아무튼 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고난 주간 잘 보내고 지난 주일날 또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 곡 소개하기 전에 딱 그 한 분의 댓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구죠? 나은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바로 찐팬이다. 영상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그리고 또 피식 재밌다는 댓글들이 그래도 많이 달렸어요. 이제 피식 접는 줄 아시고. 네. 피식 뭐라고? 접는 줄 아시고. 아, 접는 줄. 네. 아시고. 아, 접는다는 단어를 어디서 쓰신 거지 갑자기? 종이 접을 때요. 피식. 피식 컨텐츠를 접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피아의 여러 가지 광고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피아 소식 컨텐츠에서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주마다 피아 소식 컨텐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곡 소개를 우리 보영 간사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성재 목사님이 만드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곡입니다. 동선, 은진이 불렀고 아름언니가 반주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죠? 아름언니의 현란한 반주가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곡은 정말 피아의 엄청난 게스트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자,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아, 수영오빠. 아, 오케이. 잘 말아줘. 잘. 피식. 여러분들 가수 자두사원님께서 피아 워십의 게스트로 와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할 게 없어가지고 자도 사모님을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제가 뭐 반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래 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의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슬리폰 놔드리고. 아니 집에 안 가고 진짜 그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자도 사모님 보고 또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사실은 좀 그런 것들도 비하인드 씬으로 뭔가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하고 금요일날 자도 사모님과 우리가 했던 곡은 바로 은혜 아니면 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어둠 속 깊이 아니죠? 피식 은혜 아니면 이거죠. 네, 우리 조성은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많은 연예인 협창단에서도 부르시고 많은 성가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곡인데 우리 자두 사모님과 우리 피아 싱어즈가 함께 나름대로 조금 피아 버전의 편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두 사모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아니면 찬양도 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피아와 함께 콜라보를 할 많은 분들 또 게스트 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우리 영원히 끝까지 함께해요. 최준 사람. 아, 그래? 피식. 아, 여러분들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피아 라이브 워십을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아 라이브 워십을 저희들이 녹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모여서 피아 팀 전체 거의 22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영상을 4월 중순부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목요일날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찬양 영상들을 저희가 채널 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많은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월 첫째 주 피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피아와 자두 사모님의 콜라보 찬양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피아팀! 안녕!